이 상태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를 잘라서 그냥 컨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다시 넣는 거예요. 오브저버라고 하는 컨스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오브젝트 형식으로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다가 이 녀석들은 이제 키밸류 값이 돼야 되겠죠. 그냥 펑션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펑션 이름을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얘는 next로 할게요. next 하면은 얘는 필요 없겠죠. 그냥 그대로 여기 이제 next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error callback도 지워버리고 이름은 error로 넣을게요. 그러면은 error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를 불러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complete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complete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름은 뭐 남겨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름을 그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둘 경우에는 나중에 complete callback으로 얘를 호출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complete 하면 얘가 불려서 띵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 세 개는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는 observer 그냥 ob로 하죠. ob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next 12가 아니라 ob.nex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호출할 거는 호출할 때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되겠죠. 뭘 넣습니까? observer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observer를 넣어서 give me some data 지금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다른 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꿔줄까요? 이것도 이름을 subscribe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게.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꾼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전에 했던 거 node3.js 보니까 짜잔 그대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과 똑같이 들어갔죠. 이름만 바꿔주고 정리만 한 겁니다. 하는 김에 얘도 좀 넣죠. 이번에 const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const 해서 observable bubble로 해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넣는 거죠. 넣고 이름은 subscribe로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가져왔던 이 펑션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observable에 이렇게 단 노테이션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다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제시하니까 역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버저버고 이게 어버저버버리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버저버벌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저버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백 펑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배치를 해놓고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을 뿐입니다. 이름 다른 이름 뭘 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버저버벌이 아니라 그냥 뷰얼 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에다가 뭐예요? 다른 것도 이름을 이제 비월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오브젝트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오비에다가 비월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더라도 똑같이 돌아가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가 아니라 뭐 비우라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또 비우라고 적어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어버저버벌 대신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주피터로 할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팀이죠. 이 팀을 넣어주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동일하게 돌아가는데 볼까요? 자, node3.js 짜잔!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은 것이 rx.js입니다.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제 확실하게 어버저버벌과 어버저버가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퍼레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